혹시 저희 채널에서 선정한 종목들 말고도 안전한 ETF 혹시 뭐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그 주식 관련된 거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었기 네, 다른 종목도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주식 관련된,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워낙 많이 추천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 기준금리가 한국도 3.25까지 올라왔고 뭐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고금리 상태가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금투세가 유예가 됐잖아요. 내후년까지 유예가 됐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이나믹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산 배분하고 채권에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그래서 채권형 ETF들이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상장이 돼 있는데, 개인분들은 이제 채권형 ETF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채권의 좀 특성도 아셔야 되고, ETF의 지금 이 포트폴리오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좀 접근이 좀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궁극적으로 그런 걸좀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채권형 ETF를 좀 공부하셔가지고 괜찮은 이제 인컴형 자산으로 좀 이제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다음에 또 제가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요즘 수익률뿐만 아니라 배당률을 쫓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종목 선정할 때 수익률뿐만 아니라 배당률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또 이런 배당률 그 높은 종목들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뭐 배당률은 좋은데 수익률이 엉망인 경우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야기 좀 부탁드려요. 배당은 사실 그 주주에게 주는 하나의 환원 정책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자본시장 얘기도 드렸지만 자본을 투자해서 줄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 가치를 올리거나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런 형태인데, 결국은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뭐 이런 쪽에 사실 젊은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은 이런 이제 주식들에 대한 이제 펀드들이 지금 굉장히 좀 사이즈가 커지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해외 펀드 중에서도. 그래서 배당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요소인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이제 고배당 주식이 좋냐, 저배당 주식이 좋냐, 이거는 사실은 기업은 또 한편으로는 성장해야 되는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배당 성향이 높다고 해서 이 성장의 기준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이 정체된 기업이 배당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의 포인트 관점에서는 고배당 종목이, 나중에 캐피탈 게인 관점, 자본 차익의 관점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배당의 요소를 포인트로 해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지금 같은 이제 고금리 시대에는 고배당을 줄수 있다는 거는 기업이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좋아야 지금은 배당을 줄수 있는 거잖아요. 고배당을 줄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고금리 시대에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기업들이다. 현금 흐름이 좋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그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당분간 고금리 시대에 또좀더 괜찮은 투자 대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고배당 종목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굉장히 좀 유효한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운영하신 유튜브 채널에 이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인상 예. 깊게. 네. 아, 네. 와, 오늘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또 궁금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어떻게 그 주식과 경제 이런 전문가가 되셨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그 살아온 이야기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그 사실 어릴 때부터 투자 자문사에 취직을 했었어요. 아, 제 네네. 첫 직장이 자문사고, 그다음에 이제 운용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운용업계에만 한 20년 넘게 있었는데, 실례지만 언제 나이가 언제쯤 제가 하셨어요? 26살 때. 진짜 직장하셨네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투자 자문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투자 자문사가 그 선물 옵션 파생을 주로 하는 투자 자문사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2001년도부터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이 선물 옵션이라는 게 제일 투기적이고 제일 시장에 민감한 게 선물 옵션이잖아요. 그렇겠죠. 대신에 젊은 나이에 들어가셔서 진짜 많이 경험하셨겠네요. 빨리.
그래서 빨리 시장을 익히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네. 그래서 거기서 첫 직장에서 한 3년 정도 선물 옵션을 그 매매를 했었는데, 운 좋게 첫 직장에서 제가 좀 큰 자금, 뭐 기관들 자금도 운영을 하게 되고, 뭐 제가 뭐 성과가 나쁘지 않아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젊으신 나이에 그렇죠. 예, 어린 시절에 그래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파생이나 이제 선물 옵션 시장이 굉장히 또 위기도 있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별 가진 재주는 없는데 또 이제 그 좀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뭐 첫 직장이든 그 다음 직장이든 괜찮은 펀드 매니저들도 많이 뵀었고 거기서도 많이 배웠고 또 직접 운영하면서도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좋은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외 쪽 운용사들하고 일할 기회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해외 쪽 운용사들 그 뭐 찾아가서 뭐 우리가 아는 뭐 큰 운용사들이죠. 뭐 그런 운용사들 찾아가서 그 현지 운용력들 매니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웠고 그러면서 뭐 해외 운용사를 찾아가는 건 목적이 있어서 간 거죠. 그래서 연기금에 이제 그 뭐 해외 채권형 펀드, 뭐 주식형 펀드 이런 거를 제가 담당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그 뭐 연기금, 뭐 그 보험사 같은 기관들 자금들을 많이 했었고 대부분 이제 뭐 채권이나 뭐 자산 배분, 절대 수익형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뭐 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뭐 운용을 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뭐 한 분야보다는 이제 다양한 분야를 좀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시야가 조금 이제 뭐 다양하게 좀 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배분을 좀 이제 도움을 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제가 아까도 저희 누나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분들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를 하고 싶고 자산은 늘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자기 기준이 없이 남의 얘기만 듣고 이제 피상적으로 따라가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그런 이제 투자 실패 사례들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연기금이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제가 직접 해봤잖아요. 해보고 저도 이제 운용도 해보고 하다 보니 연기금이 장기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렇게 보셔도 네. 보면은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이제 쌓아 나갈 수 있고 개인들의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조금만 수익률을 올려도 퇴직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게 퇴직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은 퇴직하면 다 박수 쳐주잖아요. 네. 예, 그만큼 자산이 불어나 있으니까. 그렇죠. 한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안 그래서 그런 걸 좀 빨리 이제 해주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자문사를 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다행히 또 굉장히 저보다 훨씬 또 훌륭하신 분들이 같이 조인을 해주셔가지고 예, 같이 이제 재미있게 자문사를 이제 시작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